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세계, 유한스카이, 원세계 다들 아시죠? 중국의 군벌 출신이고, 특히 이제 북양 군벌의 우두머리였었고, 중화민국 북양정부의 초대 총통을 나중에 지냈습니다. 그리고 중화제국의 처음이자 마지막 황제까지 해먹은 사람입니다. 청나라 멸망시키고 세워진 공화국 중화민국, 이제 이 나라를 중화제국으로 바꾼 다음에 본인이 황제를 자칭했습니다. 중국 역사상 최악의 간신배다, 밀통꾼이다. 이걸 이제 그쪽에서는 한간이라고 부릅니다. 한나라 한자에다가 간신간자 써가지고 한간, 외국 침략자들하고 내통한 최고의 역적무리를 한간이라고 하는데, 유한스카이한테 그런 말을 붙이는 역사학자들이 많습니다. 군사적 역량은 꽤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무튼 적과 결탁해서 자신의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했다는 점에서 명나라 청나라 교체기에 오삼계 라는 그 장군하고 여러모로 닮았다, 이런 평가가 내려지기도 합니다. 대한민국과는 그 이모군란 때이 조선에 주재하면서 내정 간섭을 했던 그런 아주 질긴 악연이 있습니다. 유한스카이의 경력은 사실은 조선 땅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리홍장의 참모인 우창칭, 그 휴하에 들어가서 조선에 오게 됩니다. 1882년, 이제 조선에 이모군란이 일어나자 청나라 조정은 우창칭에게 6개의 부대를 이끌고 가라, 출병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이때 원세계가 우창칭 휴하로 참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모군란을 배후조종했다, 이렇게 지목이 됐던 흥선 대원군을 압송해서 텐진에 연금하고 이모군란을 진압을 하는데 앞장을 섰죠. 원세계 유한스카이가. 근데 청나라 본대가 철수한 후에도 1894년 청일전쟁 직전까지 갑신 정변 진압에 또 유한스카이는 앞장을 섭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상 조선 주재 청국 공사 역할을 하면서 조선 총독, 감국 대신이라고 했죠.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조선은 식민 지배의 일종인 보호국으로 전락을 했던 게 이제 그것 때문인데, 유한스카이 때문에 조선은 사실상 마지막으로 가질 수 있었던 자주적 근대화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게 유한스카이 원세계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불거진 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그 다음에 싱하이밍 저한 중국 대사, 이 내정 간섭 논란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국정을 농단한 청나라 유한스카이를 떠올린다는 사람이 많다. 부적절한 처신에 국민이 불쾌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우리식으로 발음을 하면은 형해명, 이렇게 됩니다. 나라 이름 형자에다가 바다 해자, 밝을 명자, 형해명. 형해명 대사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언급을 한 겁니다. 신임장을 제정받는 국가 원수로서 직접 언급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기피 인물, 신임장 거부, 이런 의사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이제 형해명의 그 태도에 대해서
외교관으로서 상호 존중, 의무 증진 태도가 있는 것이 의심스럽다. 상호 존중 정신이 없다. 이런 거죠. 외교관은 태도가 아니다. 이 형해명 대사의 그 발언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20대 초반인 1880년대 국정을 농단한 유한스카이를 떠올리게 한다는 사람이 많다. 원세계가 한국에 온 것이 23살 때거든요. 23살 때인 1882년 이목울란 진압, 그것 때문에 조선에 왔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로부터 3년 뒤인 1885년 조선에 있으면서 교섭 통상 대표를 맡아서 조선의 내정과 외교에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26살 때. 윤석열 대통령이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중국 대사라고 하니 이인자라도 되는 줄 알고 못 만나서 암달난 부분이 있는데 예의주시하고 경계해야 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적나라하게 나무랐습니다. 그러지 말라. 이제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중국 간의 정책에서도 상호주의에 위배되는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제도를 바꿔나가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중국 외교부에서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한국 이제 대통령실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 한국 측의 관련 입장 표명과 함께 일부 매체가 싱하이밍 대사 개인을 겨냥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심지어 인신공격성 보도를 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제 이러면서 형해명한테 무슨 조치를 취한다는 그러한 요구를 사실상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혐의형을 이 원세계에 비유를 했잖아요. 떠올리게 한다. 형해명 입장에서는 영광스러운 일이죠. 감히 어찌됐든 예? 이 정치적 급으로 친다면은 뭐 원세계에 뭐 발밑에도 못 미치는 거죠. 형해명이 뭔데 일대 이렇게 국장급에 불과한데요. 본인은 아마 내심 좋아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섭근평, 시진핑 들으라는 얘기인 겁니다. 섭근평 중국 주석. 우리 내정에 간섭하지 말아라. 형해명이라는 자의 입을 통해서 섭근평, 당신이 지금 한국, 대한민국 내정에 간섭하는 거 아니냐? 그러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형해명을 나무라면서 사실은 섭근평 주석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